거야. 나 뽑지만 나 부회장 선거 나갔는데 나 뽑지마. 왜? 유정이 언니가 그 회장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나 그리고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나가랬어. 안녕 지안아, 나 부회장 선거 나갔는데 나 찍지마. 찍으면 안 돼 절대로. 세상에 이런 선거운동도 있을까요? 사실 애경이와 세미가 본교가 있는 거문리에 나온 것은 자신을 뽑지 말라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심히 친구들을 만난 탓에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레경이.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빠는 레경이를 한참이나 기다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친구를 만나 얘기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그날 오후 동도분교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양초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인데요. 사실 레경이가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이 양초를 만들어서 선물할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본교에 있는 6학년 권민이 오빠. 이번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기 꺼렸던 것도 오빠를 의식해서였습니다. 정작 투표율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선거 준비는커녕 여기저기 단장하느라 바쁜 레경이. 1부터 10까지 좋아하는 수를 다만 빼고 말해라 그래. 얼굴 중에서 귀만 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문구 중에서 자만 빼고 꼭 필요한 거 문구만 한 가만 골라라 그래. 왜? 내가 말하지 말라는 것만 딱 말해봐. 사, 귀, 자. 선거는 뒷전이고 레경이는 지금 오로지 권민이 오빠 생각뿐입니다. 며칠 후 투표를 하기 위해 동도분교 전교생이 본교가 있는 거문리로 나서는데요. 레경아, 어제 집에서 연습하던 식으로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톤을 똑같이. 못하리라고. 큰소리로. 엄마의 기대와 우려를 싣고 배가 출발합니다. 1번 할 때는 딱 이거 하고 기호 쪽에 아니면 이거 1번 이렇게 1번 이렇게. 선생님도 레경이에게 연설 방법을 다시 일러주면서 당선의 희망을 놓지 않는데요. 거문리에 위치한 거문초등학교 본교. 운동장엔 아이들이 축구하느라 바쁜데요. 레경이가 좋아한다던 권민이 오빠도 보입니다. 동도분교 레경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 권민이. 하지만 정작 권민이도 레경이도 서로 마주치자마자 피하기 바쁜데요. 쑥스러운 마음에 레경이는 계속 웃음만 나옵니다. 잘해 오늘. 소금발표 쓴 대로 자신감 있게 읽으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드디어 투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교 부회장 후보로 자리에 선 레경이 역시 이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자, 지금부터 2013학년도 2학기 전교 학생의 임원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례기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투표할 학생은 다해봐야 30명 남짓. 하지만 권민이 오빠 앞이라 더더욱 떨리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도분교장 5학년 2반 기호 1번 강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연설문 낭독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투표에 임하는 태양이. 후보자이자 유권자이기도 한 레경이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한 5분
5분에서 10분 후에 나와서 말씀.